그래서 생김새가 궁금하면 What does Joe look like? So what does Joe look like? Joe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이름.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he니까요. 여기에 does가 숨어있다가 이 속에 does가 숨어있다가 튀어나왔고 생김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He's tall. He's tall. He has brown hair. He has brown hair. 이렇게 어떤 씨를 사용해서 어떻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또는 뭔가를 착용한다. 뭐 안경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생김새를 얘기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Does he wear glasses? 그렇죠. wear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착용하다, 쓰다, 입다, 뭐 wear shoes 하면 신발을 신는 거고 wear a hat 하면 모자를 쓰는 거고 어쨌든 몸에 걸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하다시니까 또 하다시인데다가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더도 숨어 있다가 뭐. 오케이. 그래서 안경 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Yes, he does. 그렇죠. Yes, he does고요. 얘를 보고 대동사를 한다 했고 얘를 보고는 조동사를 한다 했습니다.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조동사 양념씨 얘는 대신 와서 대동사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 Yes, he wears glasses. 안경 낀다 하고 있고요. He는 조 대신 왔죠. 그래서 어떤 그림 속에서 조를 찾으라 그러면 일단은 키가 커야 하고 머리 색깔은 갈색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야 되겠죠. Really 맞았고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Travel 고쳤고 Careful 아직도 틀렸어 이 똥강아지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생김새 묻고 답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she look like? 그랬더니 또 어떤 시와 또는 어떤 것을 갖고 있다. 있다. 그래서 She is pretty. She is pretty. 그럼 She has blue eyes. 어, blue eyes야. 그냥 blue eyes야. 네. 그렇죠. blue eyes야. 있다가 뭐야? 있다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생보이. 뭐처럼 보인 난리 났네. 너의 고양이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그쵸,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Okay, your cat은 뭐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면 he나 she가 될 수 있는데 대답을 보니까 상대방의 고양이는 암컷인 것 같아요? 수컷인 것 같아요? 수컷인 것 같죠. 그래서 대답이 He looks cute. He has a long tail. 이번에는 어를 넣어야 되겠죠. 꼬리는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생김새 묻고 답하는 거 중1 1학기 때 배울 거 미리 좀 우리 미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식 권하기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have some donuts? Would you have some donuts? Donuts 이러면 되겠네요. Would you have some donuts? 오케이. 그랬더니 Yes, please. 하고 그 다음에 Look 뒤에 또 어떤 시 또 하면 어때 보인다 할 때 쓰는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Delicious의 뜻은 맛있는 어떤 시고 Cute의 뜻은 귀여운. 오케이. Look 뒤에 어떤 시가 뭐 어때 보인다 어때 보인다고요. Day는 뭐 대신 왔다.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더 도넛.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데이로 받았죠. They look delicious. 그 다음에 또 딴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Orange juice too. 오렌지 주스 셀 수가 없습니다.
주스 물처럼 셀 수가 없어요. 대신에 잔은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 잔 이러겠죠. 한 잔의 오렌지 주스 됐습니까? 물 한 잔은 그럼 뭐라고 그러겠다.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A glass of 뭐뭐 하면은 보통 잔에 담는 거는 액체예요, 고체예요, 기체예요. 액체죠. 그래서 a glass of 어떤 액체, 뭐 water, 뭐 콜라, 뭐 소다, 뭐 cider 또는 또 뜨거운 거는 컵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커피 한 잔은 a cup of coffee 이렇게 합니다. 커피 한 잔은 뭐라고요? cup of coffee. 차도 뜨겁죠. 차 한 잔 a cup of tea.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음식을 권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재현 수고했고요. 다음은 단어죠.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이번에는 거절합니다. No thanks. No thanks. Thank you. 한 다음에 I'm not 거절하는 이유 못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I'm not thirsty. 그 다음에 너 먹을 거냐? 이빵. Will you have 이렇게 권할 수도 Would you have, will you have, do you want 이런 것들이 너는 원하니 라든지 너는 먹을 것이니 라든지 You have this bread. 오케이, 그 다음에 또 Try this. 요즘은 마트 가서 이런 소리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했어. 시시 코너에 가면 Try this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Help yourself는 네 자신을 도와주어라가 아니고요. 마음껏 드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음식 권하는 표현이 될 수 있고 여기다가 이런 걸 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런 식으로 Help yourself to 어떤 음식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할 때는 No, I'm full. 여기에서 full의 반대말은 배부른의 반대말을 묻고 있죠? 배부른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배고픈이지? 그렇죠? 배고픈이 영어로 뭐죠? 그래서 full의 반대말이 hungry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No thanks 해도 되고 아이고, 여기 빠졌네. 또는 뭐 thank you 해도 된다 했습니다. No thanks, no thank you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잘 했고요. 다음은 그러면은 29 했으니까 30이고 30이 뭔지 잠시만 보면은 보자 30.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반 동사 파트 최종 마무리 시험입니다. 단어하고 교재 시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